지난달에는 월드컵이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법회에 참석한 사람이 얼마나 되려는지 하고 내가 지켜봤더니 그때도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신도인들이 공부가 많이 돼가는구나. 또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법회를 시작한 지가 22년이 지금 돼가는데, 우선 내 공부도 할 겸, 또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익힌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부처님의 은혜 갚는 길이요, 내가 할 의무라고 생각해서 여건도 갖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면면이 지금까지 온 것은 위로는 부처님의 가피력이요, 다음으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법회한 참뜻이 무엇이냐?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무상 속에서 영원히 사는 길인가? 그래서 이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만사 제끼고 바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법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간것 같습니다. 이 철야 정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시간, 두 시간 법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경봉 큰 스님께서도 3년을 버텼다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했는데, 큰 스님에 비하면 모든 면에 제가 따라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어갔고, 또 내가 이 법회를 시작했다고 한 4년 후에 저 해암 큰 스님께서 아주 여법하게 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열반에 드셨는데, 우리 부처님 말씀에 열 사람만 포교해도 초지보살 된다. 여기서 설사 깨치지는 못해도 이 법회에 동참한 그 공덕은 한량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이미 다 우리는 갖춰져 있다. 부족함이 없이. 원만이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공부 맛을 아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준을 조금 높여가지고 하고, 또 근본 이치 어디 중근기, 상근기, 하근기가 있으려면은 또 없는 가운데 또 있단 말이요. 믿음이 돈독한 분은 상근기요. 믿음이 그렇지 못한 분은 하근기라고 우리가 이름 진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초심자를 위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에 제가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금일산승이 법문을 어떻게 하면 잘하나 잘못하나 그런 생각으로 들려서는 안 들립니다. 다 비워버리고 크게 받아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예초사 스님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 복주 땅에 영운 직은선사라고 계셨습니다. 이 스님께서 30년 동안을 한결같이 참선 공부를 하다가 깨친 내용입니다. 30년 갇혔던 나그네가 몇 번이나 잎이 피고지는 것을 보았던가? 복사꽃 떨어진 것을 보고 내 이제 의심하지 않노라. 그 공부 경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에 위산 스님께서 점검을 해보니까 깨쳤거든? 그래서 인가를 해주고, 인가를 받고 나서 중생 교화로 나섰는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큰 스님한테 묻기를, 여하시 불법 대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의 불법의 큰 뜻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귀 해가 다하기 전에 말해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채색 기운은 밤에도 항상 움직이나, 정미로운 경험은 낮에도 만나기 어렵다. 또 하루는 이 설봉 스님께서 큰 스님에게, 이 직원 스님에게 묻기를, 옛사람이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물속의 고기요, 산 위의 새니라. 다시 한번 일러 주십시오. 높은 것은 쏘고, 깊은 것은 낚느니라. 상근기는 이 말에 단박 알아버립니다. 중근기는 그 뜻이 무슨 뜻인고 하고 참고하고, 하근기는 아예 포기해버려. 에이, 그거 모르겠다고. 난 내가 할바 아니라고. 안 해버린단 말이야.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은 상근기, 중근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 할 것인가? 이 뜻을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 되지. 이게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알수 없는 것이 화두의 본질이라. 알수 없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화두란 말이요. 그게 무슨 뜻인고? 나귀가 다하기 전에 말해가 도달했다. 이것도 화두고, 유명한 화두고. 전삼삼 후삼삼, 이것도 유명한 화두요. 그걸 이제 풀이하는 말인데, 모르면은 그것도 화두라. 물속에 고기요, 산 위에 새니라. 이거 너무 쉽게 표현한 말이라, 사실은.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높은 것은 쏘고, 깊은 것은 낚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를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에 맥히면 다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삼조 승찬대사, 이 신신명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도 참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이 증도가 신신명을 우리 대중한테 가르쳐 봤습니다. 저 정강 큰 스님께서는 아그니 이그니 하고 하루 그 진언을 얘기하더라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스님께서 아침마다 저러는고. 근데 지금은 조금 이해할 것 같고. 또 성철 큰 스님께서도 대중들한테 그 능엄주를 외우게 하고 어디 했던 것이, 아, 대중을 공부를 다스리는 분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나는 좀 색다르게 해보자 싶어서, 저 초발심을 하다가 또이저 선으로 바꾸고, 또 그러다가 그것이 몇명 이해다 보니까 초발심을 계속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끝납니까? 다른 걸 이제 증도가 하게 되고, 신신명 하게 되고, 이제 도노육dom을 하게 됐는데, 우리 대중이 그걸 좀왜안 해주고 신도님한테만 해두냐고. 그래서 이 증도가를 다 애우고 쓰면 내가 하겠다 해서, 뭐 일부는 애우고 또 애우고 쓰고, 그래서 그걸 다 띄어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모인 대중들한테 신신명만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드려서 이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내가 예불도 일부러 안 나왔습니다. 예불 시간에는 반드시 법문을 하다 보니, 또 법문의 소중함도 덜하고, 또이 관문상을 또 지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월말 법회를 통해서 내가 5분 구분으로 날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책이 있으면은 미리 예습도 하고, 또 집에 가서 복습도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마침 이번에 아주 신심이 돈독한 우리 거사 한 분이 세연이 다 돼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요. 우리 한거사라고 그분이 법회를 시작한 거한 번을 안 빠져요. 아파도. 근데 이 근래 이제 얼마 열반에 들게 되니까 몇달 빠지셨지. 한 번도 안 받고 참석한 아주 훌륭한 거사님이 그제 이제 임종하기 순간 가서 법문을 듣고 아주 편하게 열반에 드셔서 제가 49제를 해주고 이제 100제는 여기서 한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한 1,000권을 이제 그 법보시를 해요. 아, 제가 다른 것보다 신신명 증도가가 아주 좋을 것 같아서 1,000권을 해서 다음 달에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내가 수행하는 데 생활하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받아 가셔서 이것을 아주 100번, 1000번이라도 독성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독서 100편 의자이라 글을 100번 읽으면 뜻을 절로 알아진다 했는데, 지난번 달에는 내가 이 삼조 승찬대사를 말씀을 잠깐 해드렸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두 번, 세 번, 10번 들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서기 517년 전에 중국에서 태어나서 557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40살 때요. 그때 해가 스님한테 법문을 듣고 깨쳐버렸어요. 깨친과 동시에 병이 싹 나서 버렸어. 그게 저 풍병인데, 그 대풍병이라서 나병, 문둥병이요. 그때 법문 듣고 깨쳐버렸어. 일체병이 났습니다. 깨치면. 뭐, 암은 말할 것 없고, 어떤 병이 나. 그런데 그걸 안 믿어. 그제 참, 암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마디 해줘야 되겠는데, 이 암을 치료하려면 못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암을 어떻게 고쳤느냐? 암을 다스려.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병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걸 암이라고 우리 뭐 겁을 내고 그러잖아요? 어떤 우리 의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암을 다스리니까 암을 나서 울더란 거예요. 또 내가 또 그렇게 경험을 해봤고 내가 걸려봐야 다른 사람한테 그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또 건강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병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치료법이요. 그러니까 더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내가 내편 만들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감기균이 바이러스균이 암기를 낳았듯이 암균이 치매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균이 들어온 것을 막아주는 거라. 주위 사람도 참내 사람이라고 하면 힘이 생기지만 우리가 미워하고 말 잘못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따라가는 이 묘한 이치라. 그래서 의심 없이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그럴까 봐 그런 사람 공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라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요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은 깨달음에 비례하고 선악에 비례한다. 악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전부라. 그리고 신신명에 믿을 신자, 마음 신자, 믿음과 마음에 대한 것을 새긴 글이라고 말이요. 정말로 믿는 사람, 부처님 경계가에 바로 믿는다는 거라. 마음을 믿는다는 게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걸 죽어버려. 십지까지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신, 우리가 서로가 믿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것도 믿고, 너와 내가 본래 없는 것도 믿고, 너와 내가 분명한 것도 믿고, 이 우주가 다내 것이라고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리석을수록 의심하고 따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믿음과 마음에 대한 것을 이 글에다가 새겨놓으라 하고 신신명이라는 것을 할 때, 지도는 문안이요 유행관택이라. 근데 이 신신명을 최후에는 자 후인들한테 이 아주 경고를 우리한테 남겼는데, 593년에 인가를 했어요. 그 사조 도신대사한테. 그리고 606년에 나부산에서 법문을 하고 서서 열반에 들어요. 그때 나이가 89이요.
그러니까 나이 잡섰다고 해서 뭐지 노망한다든가 정시 시한하고 그건 공부가 아니야. 나이 잡섰어도 옷은 떨어졌지만은 정신은 멀쩡해야 되지. 에? 큰 스님들 치고 돌아가신 순간도 그냥 자제하고 갔어. 에? 서서 가고 앉아 가고 뭐 그러다 얘 나는 거꾸로 서 가야 됐다고 그래갖고도 그냥 열받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잘 해놓으면 죽어갈 때 보면 아는 거라. 원래 죽음이 없는데 뭐 옷까지 이렇게 가볍게 벗어버려야 되지. 그냥 연연하고 덜덜덜 떨고 그럼 천한 사람 아니요? 병원에 가서 내병 고쳐주라고 배나 째고 그거는 말짱 거짓말이라. 공부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걸다 외워두거나 아니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가짜야. 지도는 무난이요 유엄간택이라.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쉽게 말하면 도통하기는 어렵지 않다. 깨치기는 어렵지 않다고 말이야. 오직 간택함을 혐의하고 좋아하고 미워하지 마라. 단막증이하면 통연맥백이라. 다만 좋아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툭 터진다 그 말이요. 우리는 전부 무슨 사랑하니 좋아하니 그것 때문에 패거리 나누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고 미워하지만 안 해도 그 사람은 막툭 터진다니까. 간단해. 그게 잘안 되지. 그래서 다음 말에 후리유치하면 천지경객이라. 털어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 땅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에? 욕득 현전인 된 막존 순양하라. 에? 도가 현전에 증득해서 나타나고자 하거든. 득자는 해석 안 합니다만 꼭 한다면. 에? 득이라는 건 증득이요. 앞에 나타나고자 한다면 순역을 두지 마라. 막존 순역. 순경계, 역경계. 에? 그러니까 이 중생은 이 양변이거든. 전부. 선악, 시비, 생사, 순역, 고저, 장단, 염정, 생사. 이런 것이 전부 다이 육조 스님은 36대로 표현했고, 이 삼조 승찬대사는 40대로 아주 자상하게 표현했다니까. 위순상쟁하면 시신병이니, 순리를 어긋들여서 서로 다투면 이게 다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것이 순리냐? 중도 사상을 벗어나면 전부 다 역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중도 사상이 전부 순이요. 순리에 어긋나서 서로 다투면 또그 중도 사상을 모른 분이라도 세상살이가 나름대로 순리가 있잖아요. 그 법이라기도 좋고 그 순리를 어긋들여서 서로 다투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된다고 말이요. 위순상쟁하면 시신병이니 불식현지하고 도로염정이로다. 현지를 알지 못하고 현이라는 아주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한낱 수고로이 마음만 고요히 하려 한단 말이에요. 참선한 사람들이 한번 마음이 고요하면 깨칠 줄 알고 마음만 고요히 하려고 해. 고요한 병에 떨어져 본단 말이에요. 시끄러운 것이나 시끄러운 것이 싫단 말이에요. 고요하면 깨칠 줄 알고. 도로염정이라다. 한낱 수고로이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한다. 그럼 어떤 것이 현지냐? 깊은 뜻이냐? 깊은 뜻이 바로 도요. 그 다음 말에 또 나와. 원동태어하야 무음무열하다. 우리 뭐가 원동태어냐? 우리 마음자리. 진리가 그렇단 말이요. 근본 자리. 깨달음의 자리가 원동태어하야 무음무열하다. 원만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나머지도 없단 말이요. 코로 다 갖춰져 있어. 양요치사하면 소위 부려라. 취사심,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쓴바 여여하지 못하다. 뜻대로 다안 된다 그 말이야. 취사심, 이거 취하고 버리는 거. 이 앞에 말을 고구정역에 또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그래.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입이 쓰도록 해놨더라니까. 단박삼근기는 알아버려. 막축유연하고 물주 공인하라. 유연에도 쫓지 말고 공인에도 머무르지 마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 글의 양변으로 갔기 때문에 유의 반대는 무안이요. 그러니까 유연에도 쫓지 말고 무연에도 머무르지 마라. 근데 이거는 턱 고구정략해 주신 말씀이요. 무라가는 건 바로 공 아니요? 공에도 머무르지 말고 또그 참으려 간다. 머물라면 그 참아야 될거 아니요? 내가 비워야 되겠다는 것도 인욕이 아니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비운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말고
내가 그것을 차몰락하는데도 머무르지 마라. 아주 그 자세하게 일러진 말씀이요. 그러니까 유연에도 쫓지 말고 공연에도 머무르지 마라. 일종평이하면 민연자진하니라. 한 종류만이라도 평등하게 품으면 자연이 다그 이루어진단 말이야. 다 된다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일종이 뭐냐? 우리가 이 양변을 나누면 40대라고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유무가 일종이요. 생사가 일종이요. 시비가 일종이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다 한단 말이야. 이게 이 중생은 이 40대를 그 하나만 알아도 다 아는데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것이 40대라더라 말이에요. 육조 스님은 대충 36대를 번역했고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생사, 유무, 색공, 취사, 염정, 피야, 고저, 장단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한 종류만이라도 평등하게 품으면 다 민연 자진하래. 다 스스로 번뇌가 다 하고 스스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이요. 민연 자진하리라. 지동 귀지하고 그침을 그러니까 움직임을 그치고 그치면 그침으로 돌아간단 말이요. 움직임을 그쳐서 그침으로 돌아가면 지경 미동하나니 그침이 다시 또한 움직이게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침에 대한 것은 동안이요, 움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뭘 그쳐야 되겠다 그러면 또 움직여야 되고 움직였다 하면 그쳐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변이 끝없이 반복된 거예요. 유체 양변하면 오직 양변에 만약에 빠지면 양변에 집착하면 영지 일종과 어찌 한 가지 늘알 것이냐 말이야. 이 집착해 버리면은 이한 종류만도 모르는 거라. 우리가 사랑에 집착한다든가 나에 집착한다든가 뭐한 것이 집착해 봐안 보여요. 집착하면. 그래서 집착이 무섭다. 그래서 집착하지 마라. 일종불통이면 한 가지도 만약에 통하지 않는다면 일종불통이면 양처실공이다. 양처를 다 잃어버린다고 말이지. 견유모류요. 종공배공이라.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을 쫓으면 공을 등지게 되나니. 이참 좋은 말씀이야. 우리가 이 욕심이 없다. 그런 사람 욕심이 더 많아. 보면 나는 욕심 없다고. 욕심 다 비웠다고. 그런 사람 치고 내가 욕심 훨씬 더 많다니까. 나 어서 죽어야지. 그런 사람 살기를 더 원해. 특히 할머니들 내가 어서 죽어야지. 저거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네. 노처녀가 그런다. 나 시집 안 가지. 근데 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막 그 얘기 나왔으니 오늘 잠깐 좀 웃어야 되겠구만. 나이 많은 어떤 총각이 섬을 보러 갔는데 뭐라고 나이를 말할 거요. 일단 장가 가고 싶으면 그 얘기도 안할 텐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막 그냥 선입관에 막 등돌아서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혹시 이제 총각 있거들랑 노처녀 나이 말하지 마라. 나이 모르면 동갑이라고 그래. 에? 나이 몇 살이냐 그럼 전부 동갑이라. 그 법문도 되는 거예요. 또 나이 80, 90이라도 동갑 젊은 사람이 연세가 얼마 됐습니까? 묻는 게 실례지만 동갑이라고 그러고. 에? 그것도 요거 공부한 사람이 좀 수준이 좀 높아야지. 에? 석가하고도 동갑이고 에? 누구하고도 동갑이야 그냥. 그렇게 당당하자 그 말이 건방지란 소리 아니야. 에?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나하고 동갑이야. 지구하고도 내 나이가 동갑이고. 그런 생각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물으면 나이 물으면 동갑이요. 그래서 다은다리 하면 전불상응이요. 절연절이 하면 무처불통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상응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은 바 없다. 내가 그전에 가끔 법문할 때이 말을 써먹었는데 하도 좋아서. 근데 이제 순례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이 대목이더라고. 근데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상응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은 법이다. 참선은 수투조사관이요 묘요궁 심너절이로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관을 뜯는 것이요. 깨달으면 마음길이 끊어져야 된다. 이 조하고 묘함이 전부 끊어져 버려야 돼. 그럼 통하게 된 거예요. 통연 면백이 된다거나. 이것만 가지고도 됐지만은 또 뭐 녹음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또 채워야 되지. 이저 전삼삼 후삼삼이란 것을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신 분이 있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늘 들으셨던 분도 잘 기억에 뒀다가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일러주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중국 오대산에 오대산이 그 문수도량이요. 동쪽에는 오대봉이 있는데 3,500m 이상이 됩니다. 산이 산 높이가 뭐 3,700m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인데 동쪽에는 총명문수, 동쪽에는 총명문수, 서쪽에는 사자문수, 남쪽에는 지혜문수, 북쪽에는 무구문수, 중앙에는 유동문수예요. 근데 난 중국에 가서 이 오대 문수가 있는 줄 알았지, 우리나라는 그냥 문수 동자만 생각했다고. 문수도 오대 문수가 있구만. 총명문수, 사자문수. 그러니까 아주 문수도 기억을 잘한 총명문수가 있다니까, 동쪽에는. 서쪽에는 두려움이 없는 사자문수. 사자가 비우컨대 자 짐승의 왕을 사자라고 하네. 그러니까 서쪽에는 사자문수. 남쪽에는 지혜문수. 지혜가 있어야 돼.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석지, 지혜를 다 갖춰진 문수란 말이야. 지혜문수. 북쪽에는 무구문수, 때가 없단 말이야. 무구문수. 중앙에는 유동문수. 아주 어린애를 유동이라네. 우리나라는 유동문수만 생각한단 말이야. 동작. 이 오대문수 도량에서 이제 불교가 지금도 거기 가면은 전부 동네가 다 불교입니다. 절인데 그 당시에 오죽했겠어 천하 선지식들이 다 모이고 그랬는데 그 문수 도량에서 무착 스님이라고 큰 스님 계셨는데 문수 보살을 내가 칭견하려면 내가 100일 기도를 드리면은 혹시 칭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회향날이야. 맨 마지막 날. 장보러 가서 이제 그 회향 기도하려고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백발 노인이 소를 뜨 몰고 가는 걸 보고, 아마 그냥 얼굴은 홍 아니고, 기상이 살아있고, 눈빛이. 아, 그냥 넋을 잃고 그냥 그 노장을 따라갔단 말이야. 그러고 가는데 첩첩산중으로 가더니 기와집 대문 앞에 가서, 균제야, 균제야, 그러니까, 예, 하고 나오는데, 조만한 동자가 나와. 소를 몰고 들어갔단 말이야. 딱 같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노장한테 법문을 듣다가, 그 노장이 물어, 스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큰 절에서 왔습니다. 그 우전일로 왔습니까? 사실은 내가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100일 기도를 회향한 날인데, 아니, 장 보러 왔다. 내가 당신 노장한테 내가 혼이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 왔느라고. 그래서, 그 대중이 별로니까 얼마 없는 것 같아. 그 밑에는 뭐 3,000명 대중이지만, 이거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니라. 그 노장이 일러주는 말이요. 어?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일러보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 법문 전부 듣다가, 아, 그냥 하룻밤 자고 싶단 말이야, 법문 더 듣고. 분별이 많은 사람 안 돼. 그래서 가거라 그런 거. 가라는 거요. 그래서 쫓겨나와서 그 균제라고 좀 해놨는 그 동자가 따라 나오더니, 이 절일이 뭐요? 그러니까 반야사라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 동자님, 혹시 그 조금 전에 그 노장이 대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라 하는데, 혹시 동자는 아십니까? 무쳐라! 깜짝 놀랐어요. 보살들 매일 그냥 그 스님 이름을 불러 쪼매는 꼬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그러고 예. 이 소리가 몇이나 되느냐 거기서 그냥 깨쳐버렸어. 그냥 그런데 그냥 소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막다 없어져버려. 그게 문수 보살이었어. 동자도 문수고 노장도 소도 다 보고도 모른 거예요. 깨치고 보니까 그냥 헛개비를 봤는데, 그래 허공에서 일러주는 말이,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고향고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 없이 진실한 그 마음.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의 마음이라. 이게 부처님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되면 전부 선지식이다. 나는 병이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병을 잘 다스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긴다 그랬어.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뜻대로 되면 뜻을 가본데 두나니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수행을 삼아라. 그래서 이 빈말이 아니라, 몸에 병 없어봐. 딴 생각나고 욕심이 생기고 죄만 퍼지지. 근데 병이 걸리면 그런 병을 잘 다스려. 병든 사람은 욕심이 저절로 떨어진구만. 아파봐. 그게 선지식이지. 근데 그걸 병을 날라면 자기가 보면 알아.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을 살살 다스려. 도둑놈도 살살 다스리니까 좋아하더라니까. 밤에 칼 들어온 도둑놈 보고, 에? 칼, 밤에 이런 짓 전부가 칼을 들고 앞에 톡 들어댄다니까, 그놈이. 나는 미리 아주 작정했지. 섯 달, 그러니까 정월 초 이튿날이요. 눈을 수북이 쏘였는데. 문을 누가 똑똑 두드려. 그러니까 뭐, 근데 잠을 밤에 안 자니까 틀림없이 이게 밤손님이라는 걸 알겠더라고. 그런데, 도둑놈 같으면 밤에 두드릴 리도 없고, 스님 하든지 하지, 예? 이 도둑놈 고단 쓰구만, 그게 아주. 전문가라니까, 똑똑 두니까, 소리 안 나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요새는 얼마나 도둑놈들이 영리한지, 아파트 가면은 뭐 신문 끼놨다가, 그 뒷날 보면 없다 생각해서 훔친다 가네? 예? 그렇게 수법이 영리해진다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똑똑 두드리는 것들하고 가만히 있었지. 그다음에 가만히 둬라. 또, 소, 똑똑 두드려 사람 없으면 안 들어야 될거 아니오? 근데 들어오더라고. 아, 이놈이 도둑놈이구나. 근데 이걸 만약에 경찰한테 연락한다든가 대중을 깨면 이거 큰일이요. 경찰이 오면은 이거 잡혀가도, 손님을 잡혀가도, 그놈이 보복하지 그대로 있겠어. 또 보복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또 대중을 만약에 깼다 가면 이거는 뭐 반드시 도둑놈 무기를 들은 거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당해야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발적으로 그런다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제 문을 들락날락 이렇게 이제 창문을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니요? 해놓고는 벌써 이쪽 문을 따고 들어올 때는 강도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그냥 따고 나가는 거라. 내그 옷도 안 입은 바람, 내 바람이 이제 알았더니 입었지만 위에는 안 입은 바람이라. 딱 열고 나가니까 키도 커. 도둑놈이 또 약한 사람 도둑질 안 하고만 사기치지. 에? 힘이 또 장사들하니까 나보다 훨씬 커. 뒷짐을 찍고 있는데 보니까 칼 같기도 하고 망치 같기도 하고 헛소리 했다는 죽어. 그리고 더 보길래, 아이고 이 처사님 이거 어쩐 일이냐고. 이 노속에 되게 반가워했지. 사람 반가워하면 좋지. 아이고 이 밤중에 노속이 어쩐 일이냐고. 그 이놈이 감사하네. 난 모른 척하고 내가 뜨거 앉아서 그내 지금 앉은 자리에 앉은 이놈이 앞에 뜨거 앉아. 두번세번 물었지. 이 호레이도 사람 눈을 부딪히면은 함부로 못 문대. 눈이 희리하다든가 도망가면 물어버려. 눈빛이 살아있는데 어디가 또 감히 정신이 살아있는데. 딱, 우짠이라고. 그전에 석조 스님 눈이 하도 무섭다고 해서 딴 사람 못 본다게. 나는 그
사자 새끼가 뭐 사자보가 없네. 겁낼 거 없잖아. 나도 가만히 이렇게 보지.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보지. 유심으로 보면 무서워서 못 본다고, 또. 또 목침이나 던지면 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럼 도둑놈도 아무 생각 없이 보지. 우잔 일이고. 제가 도둑놈입니다. 에이, 도둑놈 아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뭔 도둑질 하노? 내가 사람을 좀볼줄 아는데, 눈동자 보면 내가 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무슨 도둑질. 이 독한 눈이 싹 좋은 눈으로 변하더라니까. 여러분도 예쁘다고 하면 좋지? 그랬더니 도둑놈 아니라 그러는데 뭘, 착한, 저렇게 착한 사람이 무슨 도둑질 하노? 그렇게 좋아하더라니까. 그래서, 그런데 칼을 앞에 딱 들여대요. 원치 전문가니까. 이게 큰 칼이요. 떡 들여대요. 그 뭘로 칼을 들여대노? 내가 땅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이놈 수법이 아주 보통 놈이 아니요. 돈 달러 소리 안 하고 땅이 필요해서 왔다. 땅을 해서 뭐 하게? 내가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착하다. 요새 농사 짓는 사람도 다 버리고 도해지 가는데, 에이? 농사 짓는다니 참 착하다. 그럴 거 없다. 머리 깎고 스님해라. 그럼 다 이거 니께다. 저는 스님 할수 없습니다. 왜? 전과가 많아서 안 된다. 그 놈을 내가 한 시간을 붙들고 온갖 얘기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놈이 뒤에 가서 돈도 또 줬어요. 지난번에 했던 거라 내가 처음 온 사람 때문에 또 하지. 에? 이것도 재밌게 하려면 시간 다 가. 그래서 내가 대충 하는 거예요. 한 시간을 했으니까 뭐 많이 했잖아요. 염주 주고, 이렇게. 뒤에 가서 이놈이 딴데 가서 도둑질하고 또 구속됐던 거 한참 안 오더라고. 날 만나러 왔다가 그냥 없으니까 걸망토 가져가 버리고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 팍! 빨라, 또. 어떻게 빠른 이놈이 또. 어? 그러다가 이거 뭐큰 돈이 있는 줄 알고 나는 늘 걸망에다 돈 갖고 댕기구만. 누구 줘야 돼. 항상 주머니 있어야 하던 늘 하듯이. 그러니까 걸망에 돈이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니까 그거 많이 있는 줄 알고 그 들어와서 백을 차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거든. 사리 뺏겨, 그 사리 가져가야 되겠어? 결과적으로 그놈이 잡혔어도 풀어줘라. 또 글씨하고 큰 스님들 글씨하고 바꾸자면 그렇게 해줘라. 그래, 그놈이 뒤에는 나를 이렇게 좋게 얘기하더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도 한번 물건 잃어봐 기분 좋을 택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잘해주고 잘해주고 고생고생 이룬 공부 모든 중생 위함이니 한 중생을 제도하려 백천생을 따라다녀 끝끝내야 건져내미 불보살의 원이야. 나는 그 성철스님 그 대목 그 읽으면서 이렇게 이 양반이 무서운 줄좀 알았더니 이렇게 자비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큰 스님이 참그 저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 지금 그때는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 아무한테도 돈안준거 나한테 좋고 병원에 가라고 들어보니 돈 5천 원 준걸그큰 돈이야 그 당시에. 요새 뭐 500만 원이 5천만 원보다 큰 돈이지. 한철 남은 300원 받을 때 5천이니까 얼마나 커. 병원에 가라 해도 그돈 갖고 내가 갈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냥 용맹정진을 시작했다니까 사실은. 그런데 100일을 채우려고 아주 막 작정하고 이제 했고 또 아무도 안준걸 나만 줬다니까 그것도 기분 좋다니까. 사람도 여러분도 여럿이 보는데 준 것보다 가만히 다 너만 준다 그러면 좋을 거예요. 또한 번은 너 혜인성지 봤나? 얘 오면서 얘 봤습니다. 그 글이 어떻더나? 때가 없이 보였다. 그거 내가 썼대. 일본서 누가 세줄안 써주고 일타가 세 번이나 써줘도 안 써주고 일타 쓰면 큰 시만이요? 그럼 나 하나 써주시오. 그러지. 그래가지고 그 쓴 것만 봐도 얼마나 좋아했냐, 그러. 그걸 뭐 상자들도 줘버리고, 상자도 안 써줬더라니까. 근데 너무 칭찬을 드니까 안 좋아. 내가 스님, 사람이 없어. 스님한테 찾아왔지. 스님 요새 공부 좀잘 돼요. 그래, 농할 사람이 니밖에 없대. 그럼 참 좋아했구만. 이 얘기를 하면 꼭 3시간 얘기요. 딴 사람은 3,000배 해야 만나주지. 난 3,000배가 어딨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향곡이도 내가 5분밖에 면회 안 한다 그러. 향곡 스님 큰 스님 아니야, 도인? 진제 스님, 뭐 향곡 스님. 근데 5분밖에 안 만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양반 도도한 거 아니야. 그래, 막, 3시간 하면 2시간 반은 내 얘기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좋아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큰 스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칭찬보다는 방을 맞아야 되고, 이거 뒤에는 법받으라고 해서, 아니, 스님, 법을 그렇게 쉽게 줘서 되겠냐, 그러. 그러니까 막 주춤하더라니까, 그래. 그래서 어리석은 질문을 떡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 묻지.
30년 칼찼던 나그네가 복숭아꽃 떨어진 걸 보지 마더라. 하니까 이 대목이 바로 이걸 일러. 근데 현사 위산 스님 인가를 했어요. 30년 칼찼던 나그네가 잎이 피고지는 것이 몇 번이나 반복됐던 거. 내 이제 복사꽃 떨어진 걸 보고 의심하지 않노라 해서 그 점검해 보니 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사 스님은 지당지당 하나 지극히 옳고 지극히 옳으나 간보노영 미철자라 감히 노영이 아직 철저하지 못하됐으니 어째서 한선지식은 똑같은 말을 두고 인가를 했고 한선지식은 아직 덜 됐다 했느냐. 이걸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현사는 단지 미철자고 현사는 다만 미철자만 알고 위사는 회화로 사람을 죽이니 회화는 인가여? 이두 떼놈들이 지구일체가 인가? 다만 한쪽 눈만 갇혔다네, 그러지? 그래. 내가 비늘만 봐도 영인 줄 안다. 이제 간단히 한번 대답해 봐라. 스님이 답하시오. 내가 첫 급을 뵙겠으니 다음은 스님이 해야 될거 아니오? 네가 나를 안 믿으면 할수 없고. 내가 억지로 어찌게 스님을 믿으란 말이오? 아, 그렇게 스님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철없는 때, 스님한테 어리광불했던 생각이 큰 스님이 가시고 보니까 그 아쉽기가 한량이었고 그래서 스님 말씀한 것을 나는 늘 풀이를 하니까 야, 그러지 말이 진양성의 염기미천이라 진양성 아래는 소금은 귀하고 쌀은 천하다 그것도 내가 해석해버리고 원광이 보좌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관음이요 들리는 것은 묘음이니 보고 듣는 것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해대중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저것도 다 풀이하니까, 그러지 말아야 아는 사람 말하게 하고, 에? 그리고 아까와 같이, 에? 전삼삼, 후삼삼이, 에?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물 속에 고기요, 산 위에 새니라. 다시 한번 일러 주십시오. 높은 것은 쏘고, 깊은 것은 낚는다. 요래하니까 알겠소, 모르겠소? 응? 근데 어쩌든지 모르면 그때 무슨 뜻인고 하고 이제 참고하면 이제 툭 터져. 그래서 오늘 신신명만 잘 외우고 그러면 터진 거라.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모른 거요. 가고 보면 이제 알 거라. 나는 정말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이라고 나는 생각해. 우리 선방 스님네들. 다 본래 갖춰져 있건만, 청춘 버리고 저렇게 더운데 공부하려고 열심히 한 것만도 얼마나 장하냔 말이야. 이제 7월 백중에 대중한테 공양 올려가지고 부모를 화락천국까지 그 천도했던 그 뭐야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 얘기도 있듯이, 아, 이럴 때 대중공양도 낼때낼줄 알아야 된 거예요, 사실은. 국수공양이라도. 악한 사람 100명보다 착한 사람 한 사람 도와준 게 낫고, 100명의 착한 사람보다 한 벽지불한테 공양 올린 게 낫고, 벽지불보다도 한 무심도인한테 공양 올린 게 낫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해서 또이 숫자가 다 공양 올리면 정신없고, 딱 모아가지고, 뭐, 꼭 우리 부석사만 그런 게 아니야. 선방에 공부하면 스님들한테 김밥이라도 정성 들여서 많이 가져간다 좋은 게 아니라, 또 공부 잘하면, 또이 할머니한테도 이 공양 올린 것도 큰 공덕이에요. 공부한 사람, 될수 있으면은, 그 공부 잘한 사람, 또 착한 분, 물론 나쁜 사람도 우리가 제도할 수 있다면 지장보살처럼 더 좋은 거라. 그래서 어디 가나, 우리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이 건재한 사회입니다. 제가 이 엊그제 이 동양대학에서 이 경상북도 공무원들 시군에서 대표로 세 사람씩 뽑아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그뭐그 사람들 컴퓨터 막 전공이든 뭐든 막. 그래서 21세기의 건강에 대해서 특강을 1시간 해달라는 걸 2시간 했다니까. 실제 2시간 갖고도 부족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이냐? 우선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내 마음과 육체만 건강하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내 몸이요. 그 다음에는 더불어 내 이웃이 다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 옆에서 전부 병들어 있고 고통받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그럼. 병이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난뱅이가 많고 도둑놈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또 국가가 건강해야 돼. 인류가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하지. 전쟁이 나고
잘산 사람은 너무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이게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건강함이라는 것이 내 몸뚱아리 하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다 건강해야 되겠다 하는데 역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정신적이랑 물질이 같이 가야지. 오늘날 물질은 앞서가고 정신은 뒤떨어지니까 이렇게 가치가 전도되고 서로 카드빚 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부끄러움 없더라니까. 그거 하고도 세상이 기가 막히려 뻔뻔하기가. 이게 교육이 아주 잘못됐어요. 학교 교육은 이거는 아주 큰일이라. 오늘 여기 대학 교수들이 왔으니까 특히 인성 교육 착한 선생님 옛날 그림자도 안 밟았다는 거요. 에? 그거 컴퓨터식으로 그거 뭐 많이 기억한 게 중요하냔 말이요. 착하고 성실한 애들 시험 문제를 알려줄 수라도 그런 사람 키워야지. 에? 기억만 잘한다고 그것을 주지 말란 말이야. 내 말은 사람 만드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라. 그리고 가정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도우는 보시 정신을 길러야 됩니다. 에? 말로도 좋은 말이야. 가는 말이 뭐야? 이거 진리요. 말도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야 할 텐데 말도 함부로 하고 남의 비행이나 파재끼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허물을 따지자면 하나님 허물, 부처님 허물이 제일 많다니까 그래.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허물 보려고 하지 마라. 다내 허물이다. 내 허물이라는 생각도 할거 없어. 공부 안 하면 전부 허물이야. 한 생각 일으키면. 그러니까 화두 놓치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고 또 자기가 주어지는 것에 항상 성실하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예요. 그리고 아까 암도 잘 다스리니까 암이 나서 불더라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고 주사 놓고 그러니까 안 좋은데 암이라고 진단 내릴 때 암을 잘 다스려 버리니까는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암이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성을 낸다든가 그러면 그냥 아 나쁜 것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나쁜 도둑놈도 아까와 같이 다내 사람이라고 땡기니까 좋듯이 참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틀리는 건다내 소리야. 아까 어떤 또그 거사가 그 공부도 많이 평상시 사회학이나 고르다 같이 모이지만은 내가 옛날에 뭐 다선일미라고 적어줬던 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차 선이 한 맛이다 하는 것을 화두를 들다 보니까 천체가 다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그러라. 그러니까 생각을 크게 갖자 말이요.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틀리는 것은 내 소리다. 에? 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 이건 사실 뭔 소리야? 너 벌써 나와 남을 가르라 소리지만 그 정도만 생각해도 그건 대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비방하고 핍박했다 하더라도 그 불은 불로 못 꺼. 서로 존중해주고 또 아니면은 늘 다짐하고. 벌써 그러니까 이안 만난 게 좋습니다. 그 연꽃처럼 더러운 것에 태어나지 물들지 않을 만큼 됐을 때는 종생교화하지만 공부도 안 돼가지고 또 헤엄치는 법을 몰라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같이 죽듯이 공부도 안 돼가지고 남을 제도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요. 공부가 좀 돼가지고 하지. 그러면 언제 깨쳐가 중생 제도하냐? 설사 깨치지 못했으면 제도한다 생각하지 말고 존경해주란 말이요.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러면 될 텐데, 너무 앞서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게 바로 나는 건강한 사회란 말이야. 지금 오늘날 그 선진국을 보면서 또 지도자를 보면서 훌륭한 사람도 많이 계시지만 특히 정치가들은 비방해가지고 남의 거짓말 해갖고라도 그냥 떨어뜨리고 나는 돈 써가지고 표 얻으려고 해서 나는 괜찮다고 봐. 근데 모략중상 해가지고 그걸 아주 저질이라고는 못 써. 아니 나는 돈준 거는 괜찮겠더라고. 그때 봤지. 그러고 받고 찍고 하는 건 좋지. 벌었다가 그때 좀 쓰면 어때? 법을 좀 앞으로 돈을 얼마든지 써란 말이야. 에? 그거는 괜찮지 않아? 나눠주고 그때 좀 부자들. 그런데 비방하고 모략한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은 찍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가면 나라 큰일 난단 말이야. 에? 그러고 밥 세끼 어디 소화되든겨 안 되든겨. 나이 먹으니까 잘안 되대. 돈 100억, 1000억 가진다고 질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든지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평상시에 좋은 일 하면 돈 대가면서도 찍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면 평상시에 늘 좋은 일 하라고. 그 금생에 언제 하냐? 그 장관이요, 100년도. 또 다음 생에 또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임금이 돼야 되겠다. 그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원력을 세우면 다 된다니까. 근데 그 자리 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그건 정말로 괴로운 자리고 힘든 자리인데, 오늘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비방할 게 아니라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에? 그리고 하다가 좀 자기 한줄 하지 말고 정하고 싶으면 밀려줘. 니 해라고. 에? 그렇게 서로 그냥 양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치운 것 같아도 어려운 말이라. 그럼 스님은 주지 좀 내놓으시오. 나 내놓을 수 있어. 뭐, 내놓은 거 하나도 안 알아. 나 제발 좀 내놔버리고, 이번에 고운사 주지하라고 하도 해도 막 겁이 나더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나도, 이 몸도, 죽어라 그러면, 그냥 그러면 죽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아직 부모가 준거더 오래 입어야지. 그리고 또 부모 은혜도 갚아야 되고, 좋은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옷더 입어야 되겠고, 또이 주지하면서도 힘들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법회 오시는 여러분한테 은혜 갚을고. 그럼 주지라는 이런 책무를 가져야 이 법회도 하지. 주지 아니면 이것도 못하게 해버려요. 또 씨앗 뿌리면서도 얼마나 재밌는지 땀을 뿌리면서도 그것도 재미야.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그 욕심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빈말이 아니야. 아무데 안 가는 데 가서 12년, 또 10년 동안 하다가 또 12치 일어나서 억지로 맡으라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데 달라간 것이 고운사였고, 여기도 내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밀려서 와서 여기서도 그냥 부처님 덕택으로 그래도 여러분 덕에 이런 법회를 한 것을 정말로 내가 너무 마음에 벅차요. 내가 과연 이 법상에 앉아서 이 주장자 들었다 나할수 있겠나. 죄송하게 짝이 없지만 그래도 연극은 해야 돼. 안 되겠어? 고함도 지르고 그냥 제일 좋은 머리 하리구만 사실 할 양고 방아 미소 짓는 거이저 스님이 주장들 때 틀리면 하나 할 것이다 근데 안 하지 요새 이제 정 바꿔봤구만 또 시도 읊어다가 안 해보기도 하고 사실은 왜 주장자를 이렇게 들었다가 거꾸로 들은 거 여기도 진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가 된 사람은 그러니까 자든지 그 지저분한 생각 말고 깨달은 얘기만 생각하자 그라 무슨 뜻인고 생각하면 반드시 뚫어져. 안 해서 그렇지. 걱정, 근심 싹 놔버리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고, 이후부터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남의 허물을 말하게 듣게 되면 송곳으로 귀를 뚫는 같이 듣고, 부모 욕한 것처럼 들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부모 욕하면 기분 좋을 사람 없어. 또, 송곳으로 귀를 뚫으면 안 아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입으로 누구 말을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아주 상식이 없어. 그거는 공부인이 아니란 말이요.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 대단해. 다은다리 하면 전불상이요. 따라 하세요. 다은다리 하면 전불상이요. 절연절이 하면 무처불통이다. 이것만 늘 외워도 오늘 된 거예요.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상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은 바다 깨친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말도 좀 애끼소. 그러니까 좋은 말로만 가서 아이들한테도 너는 훌륭한 사람 될수 있다. 이렇게 존중해 줘야 돼. 아들이라고 때리고 그냥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린아이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1억 분의 1로 태어난대요. 노인한테도 존경하고 서로 존중해 줘.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 서로 이렇게 존중해 줄 때,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전쟁도 안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이런 운동을 한번 해봐요. 열 사람만 포기해도 초지보살 돼. 간곳마디 그래. 혹시 뭐 들으면은, 누구 어떻건 소리 들으면 그 가슴 아파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관세음 보살 부르시라고. 정안 되면 이제 부석사 법회 가자고. 예? 안 하더라도 좋은 거예요. 포기라도 해야 될거 아니냐. 우리 그럽시다. 예. 성불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Thank you.